얻지 못하자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광선 전 회장의 고백에 대해서도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목사는 2009년 대표회장 선거 당시 이광선 목사와 맞붙었고 이 목사의 돈 선거 때문에 떨어진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떨어졌을 때 1년 동안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홍재철 목사는 나한테 떨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마 최소한도 이 생각을 왜 안 했을까. 이기기 위해선 돈을 뿌려야 하고 패배한 측에선 다음 선거에 더 많은 돈을 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자 개신교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대표회장을 지낸 이만신 목사는 최근 특별기도회에서 공개적으로 양측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재작년에도 돈을 썼고 작년에도 돈을 썼고 금년에도 돈을 안 쓸 것이 아니 썼어요. 이만신 목사도 회개해야 돼. 글짤 목사도 회개해야 돼. 다 회개해야 돼.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한기총의 대표회장이 되려는 것일까? 한국교회에서는 최후로 갈 수 있는 어떤 명예직,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청와대에 가서 식사할 수 있고 대통령과 사진 찍을 수 있고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지난달 3일 열린 국가조찬기도회. 이 시간 우리는 다 같이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명박 대통령 내외도 참석자들과 함께 무릎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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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년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정에도 없이 무릎 기도를 주문한 길 목사의 처사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을 하여금 그렇게 난처한 상황에 빠지도록 한 그 사람의 그 상식, 교양이 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권력욕에 지나친 일부 지도층 목사들이 결국 이 같은 돌출 행동과 내부 분열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한기총이 권력 다툼에 깊이 빠져들게 된 데에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라는 이유도 지적됐습니다. 진보 성향의 교회협의회가 군사정권 시절 정부와 각을 세우자 군사정권에서 한기총 설립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협의회 NCC가 그 인권과 민주화를 강조하면서 군사정부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습니다. NCC의 버금가는 또 그를 대신하는 기독교계의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한 것이 바로 한기총입니다. 한기총이 설립된 뒤에는 점점 조직이 확대되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커지면서 내부의 권력 다툼도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나누지 못하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갈피를 못 잡는다 해야 되나 이게 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고 안에서는 계속 이 권력 욕구는 크고 한기총은 이처럼 주로 양적 성장에만 집착했다고 비판합니다.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있는데 그냥 받아줘요. 왜냐하면 한기총 입장에서도 자기들은 이제 교회협은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자기들은 이제 89년, 90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역사가 안 되니까 일단 회원을 늘리면은 그게 이제 덩치 커지는 거니까 자기들도 그냥 받아주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회 지도자라는 답이 1위로 꼽혔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에는 목사의 전횡과 관련된 상담이 최근 3년간 545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리가 드러나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정화장치가 가동하지 않습니다. 취재진은 최근...